자, 이 책은요, 동작과 상황들의 지평을 넓히는 것에 이 책의 목표가 있습니다. 상황,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커피숍에 갔을 때, 레스토랑에 갔을 때, 뭐 예를 들어 뭐 호텔에 갔을 때 각종 그 상황들을 경험을 하는데 여기서 한글로 써 있는 거예요. 우리 물티슈 좀 갖다 주세요. 이 의자 좀 바꿔주세요. 이거 5인용 테이블도 있나요? 한글로 돼 있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이 5인용 테이블도 있어요. 이걸 어떻게 하지? 추측해 보는 거예요. 여기 숟가락 좀 바꿔주세요. 써 있는 거예요. 여기 숟가락 좀 바꿔주세요. 한번 써보세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죠? 저희 레이트 체크아웃 해도 돼요?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돼요? 체크인 몇 시예요? 돼요? 이런 것들이 한글로 써 있고 그것이 그냥 옆에 영어로 써 있으면 재미없잖아요. 한글로만 써 있고 그것을 눌러서 아, 이 말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내가 펜으로 하나하나 가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. 이 책이 주어졌을 때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점이 있죠.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바로 이게 영어가 딱딱딱딱 안 튀어나오면 내 실력이 되게 없는 거예요. 근데 이 책을 보고 영어가 튀어나온다면은 그 한글로만 돼 있는 거 보고 아, 이 말은 영어로 이렇게 해야지, 이 말은 영어로 이렇게 해야지, 이 말은 영어로 이렇게 해야지를 반사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실력이 있는 거죠. 여러분들의 목표는, 이 책을 구매하신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뭐 몇 번 펜을 찍다 보니까 아, 이 말 이렇게 하는 거지, 이렇게 하는 거지를 배워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. 정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어에 대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내가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 책 그냥 보면 바로 알아요. 내가 영어 얼만큼 하는지 이 책 바로, 왜냐면 한글밖에 없거든. 이거를 영어로 바꾸라고 하는데 내가 입으로 영어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영작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. 영작을 입으로 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한글 책을 보면서 체크하는 거니까요. 굉장히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의 영어 회화 실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.